태연이 통문장 시작하겠습니다. In Korea. In Korea. Babies. Babies. Babies have a party. Have a party. Their first birthday. Their first birthday. 하면 한 군데 틀렸는데? In Korea, babies have a party. Their first birthday. Their first birthday. 그렇지. 이거 꼭 붙여야 돼. 자, 왜 붙여야 되냐? 이거는 그냥 그들의 첫 번째 생일.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근데 내가 필요한 건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이런 뜻이니까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그들의 첫 번째 생일날 아기들이 파티를 한다, 한국에서. 그럼 그들의 첫 번째 생일날은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뭐예요? 언제. 그렇죠. 언제죠. 내가 필요한 건 언제요, 언제. 됐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 필요한 게 이과의 중요한 거, 이과에서 중요한 전치사라고 하는 거야. 됐습니까? 예,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가 없으면 이거는 무슨 뜻이야? 그냥 한국이죠. 그렇죠? 네. 이거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내가 필요한 건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어디죠. 그래서 얘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In Korea, babies have a party. Their first birthday. 그쵸.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he party. In the party. Babies pick up their future. Okay. Their 자, 그들의 미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지, 무엇. 네. 그렇죠? 그럼 여기에 오늘 쓸까 말까? 안 써야죠. 안만 길어봤자 여러 개입니까? 한 개입니까? 한 개. 안만 길어봤자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한 군데 틀렸는데? The party, babies, pick up, their future. 그렇죠. In the future가 아닙니다. 됐습니까? 그 파티에서 At the party. 아기들이 집습니다. Babies pick up.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니까? Their future.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들의 미래란 대답이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우리말로 먼저 정리해보면 무엇을 아기들이 짚니 그 파티에서 이렇게 묻겠죠? 네. 아기들이 파티에서 무엇을 짚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do babies pick up at the party? 그렇죠. 이렇게 묻으면 되겠죠. 뭐라고 물었더니 What do babies pick up at the party?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At the party, babies pick up their future. 그렇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Fathers. 그 중에서? 아니, 그건 이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에 대한 대답이란 거고요.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중에 하다시지. 근데 하다시 중에도 세 개로는 아니잖아. 그 중에서 뭐예요? Doing you는 babies는 안만 길어봤자? day죠. he, she, it이 아니죠. 아주 잘했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The baby pick up. 자, 이번에도 한 군데 틀렸는데요. The baby pick up one thing.
여기다 on 쓸까? 아니. The baby 안만 길어봤자. 남자라면 남자 아기라면 he 여자 아기라면 she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겠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그 중에서 뭐야? 더 그래 더 베이비잖아 이번에. 아까는 베이비즈 베이비즈였어. 데이였어 데이. 근데 이번엔 더 베이비야. 더 베이비 한 명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one thing. one thing의 뜻은 한 가지 물건이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러면 묻는 말이 이렇게 되겠죠? 아기가 무엇을 짚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does baby pick up? 오케이, 더가 빠질 이유는 없고요.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es the baby pick up? What does the baby pick up? 했더니 The baby picks up one thing. 알겠습니까? 오케이, 잘했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It pencil means a mic. Okay. 자, mean의 뜻이 뭐야? 의미하다인데. 의미하던데 여기에 의미하다라는 표현이 없는데요? 여기에 mean이 왜 나옵니까 이 문장에? 그것은 연필일 수도, 마이크일 수도, 마우스일 수도, 약간의 돈일 수도 있다라는 표현은? The pencil. 오케이. 이게 영어로 뭐예요? It pencil. 채연이 공부 조금 더 하고 와야 되겠다 여기서부터. 알겠습니까?